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의 이민영 강사입니다. 제가 토익 강의를 하면서요. 목표가 생겼어요. 저희 스텝 중에 되게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우리 호영 씨. 지금 7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 7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700점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800점 그리고 900점까지 이 친구를 모델로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자, 영어에 팔품사가 있다고 하는데 다 한 번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700점, 오케이! 명사. 그 다음에 오케이! 동사. 그리고요? 형용사. 또 뭐 있을까요? 뭐 부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대명사. 또 두 가지 더요. 두 가지 더 맞나? 세 가지 더구나. 어?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마지막 하나요? 감탄사. 감탄사.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사실은 감탄사는 토익에서 나오지 않고요. 얘를 빼고 오케이. 근데 얘는 팔품사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자,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다 자리가 다르겠죠? 오케이? 그것까지는 아실 테고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자, 일단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의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얘네들은 하나의 보통은 하나의 어원을 가지고 그 뿌리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걔네들을 조금 이렇게 뒤에만 어미라고 그러죠. 어미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요. 그걸 가지고 우리 words family라고 해요.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국가, 나라, 나라.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명사라고 했는데 얘를 조금 변형시켜서 동사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도 만들 수 있고 부사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셨나요? 자, 그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으세요?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National, 자, AL 붙었어요. 얘는 생긴 게 뭐다? 얘는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형용사가 되면 국가의 형용사형 좀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국가의 이런 말이 되겠고 자, 얘는 IGE는 얘는 동사를 만드는 애예요. 자, 그러면 동사로 만들면 국가, 나라에서 얘를 동사로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좀 어렵네요. 이거는 뭐 국영화시키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국영화시키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예요. 이거 ly 붙은 건 형용사에다 ly 붙은 거 우리 뭐라고 하죠? 부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로 쓰고요. 얘는 조금 다르네요. ty가 붙은 건 우리 보통 명사라고 하거든요. 명사는 명사인데 얘는 뜻이 국적이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nation이라는 이 명사 하나만 알면 어때요? 나머지는 약간씩 뜻만 변형시키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 다섯 개를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더 얘기하면 보통 토익에서 이제 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단어를 굳이 몰라도 얘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만 보고 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오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는요. 각각 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의 어미예요.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잘 보여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눈에 익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ment로 뭐 끝나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테고 그리고 뭐 형용사의 경우에 뭐 full, able, 뭐 national처럼 al 혹은 뭐 무슨 tv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거는 외우지는 마시고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자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던 토익 문제랑은 좀 형식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 뿌리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자리에 맞춰서 변형시키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every manager 누구예요? 모든 매니저들은요. 뭐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자리는 누구?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지금 비어 있고요. 뭐 일단은 얘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동사를 동사 자리를 보실 때는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 대, 시. 자, 수는 뭘까요? 수는 단수 혹은 복수. 반복수를 먼저 체크하고요. 자,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태는 뭐예요? 응? 능동 혹은 수동. 그 다음에 시라는 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시제겠죠? 오케이?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every라 그랬어요. 얘는? 얘는 항상 뭐 취급하는 애? 복수? 단수 취급하는 애예요. 오케이? 그래서 s 도 안 붙였잖아요. 얘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애. 뜻은 뭐예요? 모든이란 뜻이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수는 단수인 거 알았고요. 태는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에브리 매니저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 능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제는? 시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보고 파악하라 그랬죠? 시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파악을 하라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쉽게 needs로 바꿔야 되겠죠. 왜? 3인칭 단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Every manager needs. 자, 모든 매니저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To be aware. 뭐 하는 게 필요하대요? Be aware of까지 우리 많이 수거를 외우셨을 텐데 한 단어로 하면 뭐? know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 필요가 있어요. 뭘 알 필요가 있어요? Company policy. 뭘 알 필요가 있다?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제 동사의 자리를 볼 때는 어떤 순서로 가라? 일단 수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주어랑 동사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어디까지가 주어가 될까요? 동사 앞까지가 주어겠죠. 동사는 쉽게 has informed 가 되겠고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죠?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명사가 되겠죠. 명사를 앞으로 n으로 쓸게요. noun의 줄임말이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뿌리 단어가 on이에요. 자, 얘는 동사 무슨 뜻이죠? 소유하다 혹은 가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자 빌딩에 뭐라는데 자 그럼 빌딩에 뭐가 소유하다라는 말을 좀 바꿔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소유자 주인이 되겠죠. 오케이? 주인 어떻게 만들까요? on에다가 er 붙여서 오케이 사람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자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이냐면 그 빌딩의 주인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명사 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첫 번째 주어 자리. 그것보다 더 쉽게 앞에 뭐가 있어요? 더가 있죠? 더 다음에는 명사밖에 못 와요. 얘 이름이 뭐예요? 관사라고 하죠? 관사 뭐 어나 언도 되겠고 더도 돼요. 자, 관사 다음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된다. 첫 번째 팁 알아두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has informed. 자, 우리 inform 얘 어떤 형태로 잘 알고 있죠? information, 그죠? 수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informed A of B 하면요. A한테 B라는 사실을 알려주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럼 A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It's tenant. 이츠는 빌딩이 되겠죠. tenant는 누구예요? 얘 반대말. 누구? 집주인의 반대말은 거기 사는 사람 세입자가 되겠죠. tenant고요. tenant한테 뭘 알려줬냐면 of er을 알려줬대요. 어떤 사실이냐면 his decision. 주인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결정이냐 하면 to raise the rent. 어떻게 하겠다? 집세를 올리겠다.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빌딩의 주인은요. 세입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어떤 사실을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결정은 뭐였다?
집세를 올리겠다 그런 거였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한다면,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분사는 명사고요. 더 쉽게 관사 다음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3번이요.